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리드인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리드인 친구를 직접 이렇게 모셨는데요. 친구 소개 한번 부탁할까요? 저는 명주중학교 1학년 김경현입니다. 오, 학교에서 인기가 많을 것 같은데. 남자 중학교죠? 네. 남자 중학교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친구가 리드인에서 독서를 하고 있는데요. 이 독서한 부분이 학교에서 어떠한 장점을 도움을 받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려고 해요. 어떤 도움을 받고 있나요? 일단 제가 독서 동아리이고. 아, 독서 동아리인가요? 네, 독서 네. 동아리에서 준 과제인데 네. 리드인 책을 읽고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네, 한번 보여볼까요? 주요 장면을 그리고 네. 이 장면에 대한 내용을 적는 것입니다. 그러네. 보니까 우리 리드인에서 하는 양식과 좀 비슷하기도 해요. 그쵸? 네. 주요 장면을 그리고 줄거리와 네, 아니한 친구 소개도 있네요. 네,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 이제 이거는 직접 담임선생님이 하는 건데. 아, 네. 담임선생님이 독서를 이렇게 강조하시나봐요? 네, 이거 나중에 다 기록돼 있어가지고. 네,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되고 있으니까. 이거는 인상 깊은 구절 쓰고 그 다음에 네. 읽은 소감을 쓰는 것입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여기 보니까 일주일에 세 번씩 책 읽고 꼭 기록하기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이거는 이 친구 반 선생님이 이렇게 친구들에게 이렇게 독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가 지금 읽고 있는 리딩에서 읽고 있는 책들을 가지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네요. 네. 그럼 따로 책을 뭐 읽을 필요는 없네요. 네. 그렇군요. 도움을 받고 있네요. 네. 혹시 집에서는 책을 좀 읽고 있나요? 읽고 있는데 리딩에서 네. 읽으니까. 네. 그렇게 많이 읽지는 많이 읽진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네. 아무튼 지금 리딩에서 읽은 책들로 이렇게 학교에서 활동도 도움을 받고 있으니까 아마 1석 2조, 1석 3조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앞으로도 많은 독서 기대하고 있을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